여러분, 명절에 뭐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면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오라는 데도 없고, 저도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명절에는, 추석에는 송편에는 해 먹고, 또 설에는 이제 떡국하고 떡국을 해 먹는데, 제가 지금, 이제 김치만두인데, 김치에다가 아유, 방에 불을 너무 많이 뗐나? 아이고,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야야, 엉덩이 뒤 죽었네. 그래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고를 썰어가지고, 표고랑요. 김치는 이미 지금 쓸어 왔습니다. 방에서 따뜻한 데 방에서 하려고. 표고 이제 한 숫자로 하면은 한 20개 정도? 이게 그냥 좋은 특 A급 표고입니다. 그래서 표고랑 제가 있는 것만 넣고서 이제 만두 하려고 합니다. 일찌감치 이제 방불 많이 떼놓고, 그래가 이제 안에서 오늘은 이제 만두 해 먹고, 내일은 이제 혼자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면서 떡국이나 끓여 먹으면 저의 이제 설은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음력 12월 31일? 꼼짝도 안 합니다. 저 동안거 들어가면은,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뒤죽었습니다. 아이고,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아이고, 불을 너무 강하게 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김치에다가 저기 표고하고요. 뭘 넣을 거냐면은 그 애호박을 제가 말려놓은 게 있거든요. 여름에 막 애호박 많이 나올 때그 말려놓은 거를 그거랑 여기 이제 저기 요번 김장김치랑 표고랑 넣고, 그래갖고 만두를 할 건데, 만두피 같은 거안 삽니다, 저는. 저 우리밀, 그걸로 이제 반죽을 해놨어요. 이렇게. 반죽을 해서 비닐에다가 딱딱 해갖고, 이제 착착착 바로 이제 떠대가지고, 바로 이제 쉽게 만드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손은 거칠지만 생각보다 또좀 일을 잘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까만 옷을 설 선물로 우리 수녀님 보내주셨는데 또 입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입었습니다. 당신한테 온 선물인데 우리 수녀님이 저보다 약간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다 그러셔갖고 그러면 수녀님 내가 맞다. 내가 맞는 것 같다. 우리 수녀님이 주신 거는 하여튼 기가 차게 저랑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받아 입었습니다. 언니가 왜옷 있잖아요. 언니가 크고 옷이 이제 조금 작아지면은 원래 동생한테 주잖아요.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네, 요렇게 이제 이렇게 딱 쓸었잖아요. 요렇게 딱 쓸고 나면 다져야 됩니다. 이거를 또싹 좀. 근데 저는 막 너무 힘들게 다지진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다져가지고, 아예 뭐든지 뭐 적당하게 먹지, 뭐 혼자 먹는 거 뭐, 꼬달고 뭐 달고 하면 우리 그 취미가 아니거든요.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간지럽습니다. 근데 만두가 진짜 귀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그냥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김치랑 혹시나 나물 같은 거 남는 거 있으면 다져가지고 그냥 그속 집어넣고 그냥 대충 말면 되는 게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피는 제가 싫어하는 게 그게 또 너무 가뜩이나 그 밀가루에다 방부제가 들어와갖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 밀도 그 밀가루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밀 아닌 거는 빵도 잘안 먹는데 GMO가 이제 그런 밀 같은 거를 그 제초제를 어마어마하게 뿌려서 우리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다시 그 피를 만드는 거에는 또 다시 방부제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제가 그거를 한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해갖고 뭐 젊은 노인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김치에 이제 이거를 넣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편하게 그냥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일이. 그래, 이렇게 딱 넣고, 잉? 바닥에 떨어져도 얼른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불려놓은 거예요. 좀 짜야 됩니다. 너무 죽처럼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짜가지고. 제가 이물을 버릴 것 같습니까? 이물은 제가, 막 국 끓이고 할때 있습니다. 이물 절대 버리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요것도 이제 좀 다질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만두를 내가 예상하기에 한 2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양은 많지 않아요. 20개, 30개 나오면 저기 오늘 이제 그좀 오늘 한번 끓여 먹고요. 내일 이제 새 설날이니까 또 이제 내일도 한번 끓여 먹고 이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갈 데도 없고 또올 사람도 없고 이러면 혼자서 또뭐 이렇게 명절을 너무 또 외로움 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집니다. 근데 요거는 그 묵은 그 호박은 좀 뭐냐면 이것도 오돌오돌해요. 묵은 호박은 또더 달콤하고 그러니까 자체에 이제 달콤함이 있어요. 호박은 그래서 뭐 굳이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하나를 더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묵은지에다가 이제 표고버섯 사실 표고버섯을 이렇게 볶아서 넣어도 되는데 저는 굳이 오늘은 그래 안 할랍니다. 그냥 기름만 좀 넣고 비빌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요 됐고 이번에 이제 선물로 들어온 잣이 있어요. 그리고 잣도 좋고요. 또그 땅콩도 괜찮아요. 잣을 이번에는 만두에 넣을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조금만 살살살살 하면은 좀 만두를 자주 해 먹는데 이번에는 만두 안해 먹었어요. 작년 가을에 추석에는요, 제가 송편을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께 그거를 또, 그때는 그런 또, 이렇게 반죽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그걸 못했습니다. 참, 제가 송편 잘 빚거든요. 밤 송편. 그래갖고, 이제, 그거는 좀 나눠 먹었는데, 이번에는, 잣도 이제 굳이 너무 막, 좀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잣이 좀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땅콩을 좀 넣습니다. 생땅콩입니다. 볶은 땅콩은 넣지 않습니다. 이도 김치나 이런 거 넣을 때는 그 생것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해갖고 이제 여기도 좀 집어넣습니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간을 뭘로 하느냐? 간을 왜 해요? 간안 합니다. 간은 안 하고 이 김치가 있기 때문에 김치가 있어서 간은 안 하고요. 여기다가요 후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너무 이제 기름기가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뭐 돼지고기도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비벼줘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팍 하도록 이렇게 비벼주면은 자체 간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맛있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두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번엔 두부는 이제 안 넣으려고요. 깔끔하게 그냥 딱 묵은지랑 표고버섯, 그 다음에 이제 호박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잣 좀 넣었잖아요. 이렇게 비벼줘야 됩니다. 그래 자체가 손맛이 이제 좀 들어가줘야 돼요. 으깨가지고 싹싹싹싹 들어가야 됩니다. 손맛이 들어가면 맛 좋아요. 이렇게 하고 좀 으깨고요. 근데 좀 서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래 되면 뭐든지 너무 막 눈안 떨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름기를 거의 안 먹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내가 아까 오일 좀 넣었잖아요. 요렇게 해갖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었으면 제가 이제 저,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방에서 이제 해결합니다, 다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밀입니다. 우리밀 가루 좀 뿌리고요. 제가 조금만 뭐든지 제가 하나 남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만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죽한 거 아침에 이거 우리밀 가루예요. 이렇게 반죽한 거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씩 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떼가지고 요래 가지고 방망이로 이렇게. 이게 너무 이제 저기 좀 묽게 반죽됐나봐요. 붓네요. 달라붙네요. 자, 요럴 때는 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좀 붙었다. 좀 붓는다. 요것이. 조금씩 떼면 요렇게 바로 딱 반죽이 되거든요. 자, 요럴 때는 너무 이제 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럴 때는 밀가루에다가 약간 치대줍니다. 이렇게. 밀가루가 괜히 있는가요? 이렇게 치대라고 있지. 여기다가 싹 치대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비늘에 싸놔서 이제 이게 약간 질퍽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요렇게 딱 해가지고요. 아, 참 밀가루 갖고 놀면 진짜 재밌어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막 바로 떠도 되고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씩 떼요. 조금씩 떼가지고 둘 셋 이제 이렇게 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 개가 나올 넷 그리고 한 이제 30개를 만드는 거죠. 한 30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30개면은 하루 한 끼에 그 10개를 먹는다면은 3끼니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걸로. 근데 이게 우리 밀인데요. 되게 쫀득쫀득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걸 반죽할 때요. 그걸 넣었어요. 반죽할 때 그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 100%짜리 그거를 좀 넣어서 그 약간 있잖아 익반죽 시키듯이 뜨뜻한 물로 이렇게 반죽을 해놓으니까 우리 밀인데도 엄청나게 이렇게 점성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숙성을 시키니까 그래 요렇게 딱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폈잖아요. 방망이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걸 손으로만 해도 되고 비벼가지고 저는 하여튼 제 편한 스타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냥 동그라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손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자 어떻게 빚느냐요? 이제 빚어봐야죠. 이제 빚어봐야죠. 가락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속을 적당히 했잖아요. 그래갖고 속을 이제 이렇게 넣어요. 넣고
뭐 크면 크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거 뭐 개성이니까 각자 개성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 따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많이 하는 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만두 만드는 데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피가 너무 두꺼워도 맛이 그렇잖아요. 너무 그렇게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살살살 당겨주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두를 이제 넣고 속을 넣고요. 속을 넣고 이렇게 안을 이제 이렇게 잘 밀어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짝이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는 것들은 딱딱해요. 이리 부드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금방 만두가 안 빚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돼요. 요 모양이. 보이시죠? 요 모양. 제가 이렇게 뭐 하면 잘합니다. 요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피를 뭐 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동그랗게 해서 살짝만 댕겨주면 이 반죽만 괜찮으면요. 이렇게 펴줘요, 동그랗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속 넣고, 속다 이제 김치하고 엄청 이게 그럼 담백하거든요. 김치하고 다른 거안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속은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눈 감고도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안에 이제 그 밀가루가 있어야 돼요. 너무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밀가루 있는 곳에다가 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작년에 겨울이 작년 겨울에는요, 요번에 밑에 법당에 그거 한다고, 그 비닐하우스 치고 그 앞에 그뭐 이것저것 좀 준비한다고 그때는 바빠가지고 만두는 못 해먹고요. 그냥 떡국만 끓여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우리 집에 할머니도 한분 계셨고요. 노보살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요번은 제가 혼자라서 도리어 이제 한가롭게 만두도 빚어 먹게 되고요. 혼자는 혼자 만두 해 먹을 때는요. 굳이 슈퍼에 사러 가는 그 시간 아예 도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조금 반죽해서요. 비닐에 딱 넣어놨다가 빼면요. 진짜 훨씬 건강한 먹거리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만두를 사 먹는 만두는요. 너무 그게 방부제 종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요. 먹고 나면 저는 혀가 따가워서 야들이 많다 이제 요거를 이제 이게 넣을 때 많다 왼손으로는 집어넣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따야 돼요.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요게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밀가루를 살짝이 붙여주면 뭐 끓여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고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무도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각자가 인생의 주인공들이 각자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데 계시다고 해서 그거 너무 혼자라고 그렇게 외로워하지 마시고 각자 재밌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갈수록 이제 더 핵가족화되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날 건데 남들은 이제 그렇게 저처럼 이제 뭐 부모 다 이제 떠나시고 또 이제 홀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 떠나서 객지에서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는 그래 뭐 그거를 뭐 내가 타고난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외로움도 그런 내 수행으로 돌려서 붙이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이거 하는 거는 이거 저기 뭐야 만두 만드는 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거 만지면 이렇게 우리밀 같은 거는요 이렇게 굉장히 만두를 빚어도요 부드럽다고요 엄청나게. 부드럽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싫어해요. 그 뷔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것이 과연 인간한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전좀 많이 해요. 왜냐면 그게 그걸 우리 위가 과연 그 많은 양을 막 30, 40까지 막 호텔에도 뭐 조식에 가보면은 막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만두 속도, 그냥 여름에는 호박하고 땡땡초 있잖아. 풋고추 딱두 가지만 넣고 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시나 견과류 있으면 하나 정도 넣으면은 고소해요. 견과류 들어가면은. 그래서 견과류 넣고요. 겨울에는 보통 보면은 뭐 여기에 뭐그 만두 할때 잡채라든지 뭐 두부 같은 거 넣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한두 가지 딱 넣어서 그렇게 이제 하죠. 진짜 돈독쫀득해요. 정말 진짜 대단히.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손 만져요. 만지고 만져서 속 넣고요. 만두 크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안으로 쏙쏙 집어넣어요. 왼손으로 넣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이제 잡으면서 왼손은 밀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탁탁탁 닫는 거죠. 문을. 닫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만두가 빚어지고요. 혹시나 이제 얇아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밀가루를 묻히면 원래 밀가루 굴려서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펴져요. 손으로 비비고 뭐다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반죽만 잘해놓으면 일이 없어요. 만두가 일이 없어요. 속도 그냥 내가 넣고 싶은 속 넣으면 돼요. 일반인들 뭐 거기에 뭐 넣고 싶은 것들 재료들. 저는 뭐 겨울에는 김치를 좋아하니까 김치 만두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뭐 다른 종류 넣지만 저는 이제 표고버섯하고 김치 좋아해요. 어젯밤에는 밤새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요. 좀 아침부터는 날씨가 또 포근해지더라고요. 땡기면 돼요, 땡기면.
잘랐어. 뭐 돌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속을 좀 만들어 놨다가요. 이제 속이 좀 남잖아요. 속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또 뭐 반죽 조금 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바람이 분다는 거는 전 풍경 소리를 느껴요. 그리고 제 창가에 억새풀이 있거든요. 억새풀이 또 말을 해줘요. 흔들리니까 이렇게 자그만하게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 그죠? 이제 한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만들게. 눌리면 되죠. 엄청 부드러워요, 우리 밀은. 이렇게 부드러워요, 우리 밀은. 여기다가 뭐 새우 넣고 싶으면 새우 넣어도 되고, 또 일반인들은 뭐 넣는 거 많지 않습니까? 좀 제가 뭐 안 먹는 거 내 입으로 말하기 이유도 없고, 그냥 저는 제가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넣어서 먹는 거니까 각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게 넣어서 먹으면 그게 답이죠. 뭐 다른 게 필요할까요? 어쨌든 만두비 있는 건 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갖고 이거를 사실은 이제 착 냉동에 넣어서요 얼려놨다가 바로 딱 하면 더 맛있어요. 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도 없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선한 데 뒀다가요, 냉동에다 넣어요. 그래갖고, 저기, 떡국에다가 만두 좀 몇 개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요만해요. 내가 만드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크기로 하는 거니까 조그만하게 해서 그냥 한 입에 착 넣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치과에서 치과 의사가 입 벌리라고 하면 하면서 입을 작게 벌리는데요. 제가 음식 먹을 때는 입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참 희한한 질문이. 알 수 없어요.